자, 455페이지 특수저당권 근저당이죠. 일단 개념은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임대차가 아니네. 그냥 임대차 빼고 그냥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채권이 불특정한 채권이라는 점이죠. 계속 증감 변동하고요. 불특정, 불확정하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미래 채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담보되는 범위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455페이지 의와 특질 나와 있고요. 근저당권 설정액은 약정 담보 물권이니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할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저당의 취지. 이 저당권이 근저당이라는 점 반드시 기재해야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의 범위죠. 반드시 채권 최고의 범위는 기재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4번 근저당의 이전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이것도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5번 근저당권 효력해 가지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요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는 것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들어가고요. 지연배상금도 들어가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도 1년치가 아니라 2년치, 3년치, 4년치가 담보될 수 있다는 특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담보가 됐죠. 또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 담보가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할 것은 그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 최고액의 조정. 4번 당사자 사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변제를 하고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디까지 갚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자 등 실제 갚아야 될 돈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은 채권 최고액인 1억이 아니라 실제 갚아야 될 1억 5천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채무액 범위 1억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채권액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매하려면, 실행하려면 채권액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확정이 돼야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가 있는데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원칙적인 것은 이 거속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 경매 신청시다.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끝날 테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순위 근저가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언제냐면 경락이니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경매 대금, 경매 대금을 완납 시에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채권액이 확정이 되느냐?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율이라는 사람이 2순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 시는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도 소멸되고 갑도 소멸되어야 되니까 갑의 근저당권의 채권액도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때는 갑이 스스로가 원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춰줘요. 그래서 갑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가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번 근저당권의 소멸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7번 포괄근저당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명시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우리가 포괄근저당이라고 하고요. 물론 유효하고 가장 흔한 담보가 포괄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으로서 공동저당입니다.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관리단 시험에서 출제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고 다만 이 공동저당권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가 돼요. 계산 문제 되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문제도 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공동저당인 것 같으면 중간에 풀지 마시고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푸셔야 된다는 것도 요령이고요. 출제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에도 저당권, B에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 A가 1억이고
B가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돈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3억이 나오게 되고 을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러면 1억 5천에서 얼마를 A에서 받고 얼마를 B에서 받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저당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느 물건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인 거예요. 첫째, 원칙. 동시 배당을 할 것인지 이시 배당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공동저당권자인 을이 A 따로 B 따로 따로 경매해서 이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자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해서 동시에 경매하게 되면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가액의 비율, 경매가의 비율이죠. 그럼 비례식을 계산하게 되는데 비례식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 5천을 가져가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 1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다물이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데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라는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에게 대해서만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물인 A부동산부터 먼저 1억을 다 가져가는 거죠. 얼마가 모자라죠? 5천만 원. 부족에 B에서는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A와 B가 모두 채무자 소유라면 A에서는 5천만 원, B에서는 1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만약에 B부동산이 병,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기 때문에 A에서 1억, B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자, 만약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도 좀 더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그지같이 뭔 또 계산 문제 이러더라도 여기까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시배당이죠. 자, 이시배당시죠. 자, 이시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게 되면 첫째,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된다. 공동저당권자는 A부터 경매하게 되면 A에서 돈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후순위 권리자, 우리 민법 규정은 차순위라고 했는데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피해를 보게 돼요. 왜 피해를 보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냐, 피해 보고 마느냐에 대해서 이때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대위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대위 목적물이 대위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20배당에 대해서는 뭐 나오기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A도 B도 채무자인 갑의 소유고 A가 1억 B가 2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A만 경매했어요. 20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A와 B에 대해서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병이에요. 1순위인 을은 A에서 가액비율 5천만 원을 받고요. 그러면 A에서 5천을 받게 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나머지 얼마를 받게 돼요? 5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1순위인 을은 전액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A에서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병은 을의 선택에 따라서 5천만을 받을 수도 있고 0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병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배당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을 한도로 해서 병은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동시배당하면 5천만 원을 A에서 받았는데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돼서 0원이 되면 그 5천만 원을 어디서 받게 되는 거죠? B에서 받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20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동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배당받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받고 마느냐? 공동저당권자 권리를 대위행사합니다. 어느 금액을 한도로요? 동시에 배당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다만 조심할 것은 이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정의 소유예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만약에 물상보증인의 권리와 후순위 저당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우선해준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물상보증인을 더 우선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공동저당 끝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더라도 되더라도 요 동시배당 요 부분에서만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 부분만 연습해 보시고 1억 5천 빌려줬다 저처럼 한번 따져보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요? 이제 물권법이 끝났고요. 채권법으로 갑니다. 이 채권법 해가지고 채권법은 채권법 총론과 채권법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채권법에서는 총 몇 퍼센트예요? 20%에서 8문제가 나와요. 8문제가 나오는데 이 8문제에서 특히 채권법 총론 채권법 총론에서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462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해서 한
40페이지 정도 되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못 맞히느냐? 의외로 채권법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 요 한 문제 정도 채권법 총론에 나오는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법 총론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채권법 총론에 대해서는 거의 강의를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공부하신다고 해서 큰 의미도 없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으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채권법 강론을 공부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는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473페이지로 갑니다. 자, 473페이지 가시면 채권의 효력해서 뭐가 나오죠? 채무 불이행이 나옵니다. 자, 먼저 채무 불이행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1번은 자, 473페이지예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채무 불이행이 위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이고요. 채무 불이행 원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위법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자, 이런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꼭 채무자이어야 하느냐? 뭐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포함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3번.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면책특약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냥 유효하다. 그래서 면책특약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중요한 것이 4번인데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는데 불법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 불이행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둘 다 불법행위든 채무불행위든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고의 과실이 있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차이점은 입증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손해배상 액수나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취득시효 완성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1.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민법의 규정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손해의가 나오는데 자 손해는 실뢰이익과 이행이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무엇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손해 분류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4번 이행이익의 손해와 실뢰이익 손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손해가 원칙이다. 자 손해배상의 방법에서 원칙이 뭐죠? 금전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통상손해 특별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통상손해라는 것은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예요. 특별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특별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되냐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과실 상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뭐하게 되는 거죠? 공제하게 되고요. 네 번째 채무자에게 이런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위한 어떠한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도 깎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손익상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의미 없고 3번 손해배상 예정. 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넘겨보시면 478페이지에 다만 뭐 할 수 있죠? 부당하게 과다한다면 법원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감액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위약금은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둘 중 하나지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했어요. 자 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는 금전.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을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와 그 다음에 위약벌인 경우. 자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그 위약금을 뭐죠? 뺏겨요. 몰취당합니다. 몰취당하고 또 몰취당함으로써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 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남는 것이 있더라도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벌로서 뺏기는 거지 계약 위약금을 몰취당했다고 해서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위약벌인 경우에는 그 위약금을 몰취당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고요. 둘 중에 뭐가 원칙이냐?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별말 없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했다면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뿐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위약벌로서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만 볼게요. 2번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의 기산일은 채무 이행을 통지받은 때이다. X입니다. 자, 밑에 헤드에 나와 있는데 기간이 없다면 최고 기간이 경관 후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채권자 지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